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698번째 시간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절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포 우크레인 땡큐.